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하임 공포라디오는 최대한 매일 저녁 시간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구독은 요구하지 않지만 구걸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군에 괴담아라. 할머니 댁에 오랜만에 놀러온 가족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논으로 가서 아이들과 놀고 있었어. 근데 한 여자아이가 논 깊숙한 곳으로 향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의 오빠가 동생을 데려오려고 동생한테 다가가니 동생이 쓰러져 있는 거야. 그리고 앞엔 2m 정도의 하얀색 물체가 서 있었어. 너무 놀라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데리고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향했어. 부모님께 데리고 갔지만 동생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고 일단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향하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여동생의 오빠도 쓰러졌고 가족은 난리가 났어. 쿠네쿠네를 보고 이해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며칠 있다가 깨어났는데 둘 다 정신을 못 차리고 이상한 말만 해대고 이게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쿠네쿠네를 보게 되면 죽을 때까지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않는데 물론 멀리서 보든 가까이서 보든 보는 건 상관없대.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면 절대로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않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며 죽음을 기다려야 한다고 해. 쿠네쿠네는 대부분 희다고 전해지지만 까맣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인간으로는 상상 못할 모습으로 꾸물거리며 움직여 정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멀리서 그것을 보는 건 해가 없어. 보통 논 밭 물가에서 자주 목격되고 그것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가끔 발견되었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작은 파출소로 첫 발령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첫 근무에 첫 근무지라 더욱 애정이 가긴 했지만 워낙 시골이라서 따분한 감도 있었죠. 원래는 두 명이서 항상 순찰을 가야 하지만 워낙 시골이라 가끔은 혼자 돌기도 했어요. 하루는 선배가 조용히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마을엔 귀신이 나오는 골목이 하나 있어. 거기 새벽에 순찰 돌면 꼭 귀신을 본다니. 무섭지? 사실 전 귀신을 전혀 안 믿는 스타일이고 미신도 딱히 믿는 종교도 없었기에 별 감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겁주려고 하나 보다 싶어서 에이 귀신이 어딨습니까? 이 세상에 라고 하자 선배는 코웃음을 치며 그럼 너 오늘 혼자 거기 새벽 순찰 가볼래? 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딱히 겁나는 것도 없었기에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일시쯤 혼자 순찰차를 몰고 그 근방에 순찰을 하러 향했습니다. 그리고 선배가 말했던 골목에 들어서려는데 예쁜 아가씨가 눈에 띄더라고요. 차를 세우기에 창문을 살짝 열어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분이 웃으며 아, 집에 가야 하는데 너무 어두워졌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쪽에 타시라고 태워드린다고 말했더니 감사하다면서 뒷좌석에 타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마을 쪽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뒤에 타고 있던 여성분이 저 이쯤에서 내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마을도 아닌데 왜 벌써 내리냐고 물어보려고 뒤를 쳐다보니 아까와는 다른 이미지로 굉장히 무서운 얼굴로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여성분의 모습에 뭔가 섬뜩해서 아,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여자분이 내렸고 다시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선배는 무슨 일 없었냐며 물었고 저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선배, 귀신이 아니라 아주 어여쁜 아가씨가 탔었는데요 라고 말하며 있었던 일들을 말했습니다. 저는 즐겁게 이야기하는데 저와 달리 선배의 얼굴이 점차 어두워지면서 한마디 해주더군요. 뭐야 너 진심이냐? 경찰차 뒷좌석에서 어떻게 자기가 문을 열어서 내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녁 식사 후 가족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시간은 저녁 8시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남동생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전화기로 향했다. 남동생이 이 시간에 전화를 한 적이 없었기에 다들 남동생을 가만히 쳐다봤다. 남동생은 수화기를 들고선 번호도 안 누르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남동생이 수화기를 내려놓곤 한마디 했다. 할머니가 죽었대. 우리는 당황했지만 일단 할머니가 계시는 병원에 전화를 해봤다. 할머니는 대략 전화하기 5분 전쯤 돌아가셨다고 했다.
오히려 병원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이제 전화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했다. 우리는 남동생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다. 남동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전화가 와서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누구한테 전화가 왔냐고 물었더니 몰라. 모르는 여자가 네 할머니는 죽었어 라던데. 그 후 우리 집에선 남동생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긴장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 꿈꿔봤던 도쿄의 디즈니랜드. 꿈의 나라인 디즈니랜드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수많은 괴담이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그 일부를 소개한다. 1. 이별의 징크스. 디즈니랜드에서 첫 데이트를 한 커플들은 헤어진다. 또 첫 데이트가 아니더라도 신데렐라 서의 문을 함께 빠져나가면 헤어진다고 한다. 2. 스플래시 마운틴의 위패. 투모로우랜드에 있는 제트코스터인 스플래시 마운틴의 코스 안엔 위패가 놓여져 있다. 사실 이것은 스플래시 마운틴에 탑승했다가 사고로 사망한 아이의 것인데 그 아이는 코스터가 180도 회전을 했을 때 안전장치 사고로 추락하며 지면에 격돌해 사망했다. 위패는 그 아이가 사망한 장소에 놓여져 있으며 사실상 코스터는 깜깜한 공간 안을 고속으로 달리고 있어서 승객이 위패를 찾기는 힘들다. 3. 하운티드 맨션의 유령. 귀신의 집 놀이기구인 하운티드 맨션에는 때때로 진짜 유령이 나타난다고 한다. 출연하는 포인트는 3개다. 첫째는 불붙은 촛대가 공중에 떠오르는 끝없이 계속되는 거울긴 복도. 이 복도의 안쪽에서 가끔 돌아다니고 있는 아이가 목격되는 것 같다. 또 다른 증언으로는 위의 장소에서 흰 옷을 입은 여자의 모습을 보았다고도 한다. 둘째는 도깨비가 하나하나 뛰쳐나오는 묘지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자신의 고민을 노래하는 기사의 옆에 진짜 유령이 서 있는 것이다. 또 마지막엔 유령의 얼굴이 놀이기구 승객의 옆에 떠오르는 마지막 대거울. 원래는 디즈니다운 웃기고 귀여운 유령 얼굴이 떠올라야 하지만 가끔은 원안에 찬듯한 표정으로 이쪽을 바라보는 소년의 모습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 소년은 진짜 유령이며 추측으로는 끝없이 계속되는 복도에서 나타나는 소년과 동일 인물일지도 모른다. 4. 비밀 지하 카지노. 도쿄 디즈니랜드 지하엔 지상 부근과 맞먹을 정도의 거대한 지하 공간이 있는데 그곳엔 비밀 카지노가 존재한다. 이 카지노의 존재는 정재계의 VVIP들만 알고 있으며 매일 저녁 이곳에서 거액의 돈이 움직인다고 한다. 여기서 일하는 바니걸은 토끼기 대신 쥐의 귀를 붙이기 때문에 마우스걸로 불린다고 한다. 5. 디즈니 캐릭터 인형 옷. 디즈니 랜드의 캐릭터 인형 옷 안에 사람들은 기형아라는 소문.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산책을 간 적이 있어. 근처에 있는 공원 묘지 주변을 돌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둘러보니 긴 머리의 여성이 이쪽으로 오고 있더라고. 마음속으로 귀신인가? 진짜 귀신인가? 귀신들은 엄청 무서운 얼굴에 엄청 빠르거나 엄청 느리거나 그렇던데 락 생각하고 있는 찰나 여자는 내 옆을 스쳐 지나갔어. 그냥 사람이구나 싶었지. 그리고 며칠 뒤 또 잠이 안 와서 밤 산책을 나갔어. 또 그녀가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더라고. 이번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얼굴이 잘 안 보였고 이번엔 진짜 너무 느리게 오더라고. 뭐야 저 사람. 이라며 생각하며 별 신경 안 쓰고 앞으로 나아갔어. 그녀 쪽은 필요 이상으로 느렸고 내 쪽은 보통의 스피드로 걷고 있었으니 우리들의 사이는 천천히 가까워졌어. 서로가 지나치던 그 순간 숙이고 있던 고개를 확 들어올리더니 입이 찢어질 것 같은 미소를 지은 채 내 쪽으로 얼굴을 들이대더니 내 귀에 대고 이거면 돼? 라고 말하더라고. 난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도망갔는데 머릿속에서 그 여자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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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결국은 도망가버릴 거면서 무서운 얼굴도 안 돼. 미소 짓는 얼굴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라는 말들이 머릿속을 울렸고 난 머리를 두 손으로 쥐어잡은 채 미친 듯이 달렸어. 공원 묘지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거리에서 그 목소리가 드디어 멈췄어. 그리고 난 더 이상 밤에 산책을 나가지 않아. 절대로.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잠시나마 귀신을 무시했던 나에게 공포감을 주려고 했던 건 아닌가 생각해.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지하철이 전부 금연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금연이라는 법이 생기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야. 당시 나는 그 전철역과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잔업이 있어서 늦게 막차를 타게 되었어.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기 위해 라이터를 꺼내니 20대 중후반으로 되어 보이는 여자애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나를 빤히 쳐다보더라고. 뭐야? 라고 생각하는데 라이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을 걸어오더라고. 그래서 별 생각 안 하고 라이터를 건네주니까 그 여자아이는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로 갑자기 자신의 머리카락에 불을 붙였어. 깜짝 놀란 나는 아? 하지 마세요 라고 소리 지르며 라이터를 뺏으려 했어. 그러니 그 여자애가 깔깔거리더니 라이터를 선로 위에 던져버리고는 자신도 그 라이터를 따라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순간 나는 멍하게 있는데 마침 막차가 역으로 들어온다는 알림이 들렸어. 정신을 차린 나는 어이, 어서 위로 올라와 라며 큰 목소리로 말하고 선로 쪽을 밑으로 들여다봤어. 그러자 그 여자가 선로 옆에 있는 구멍에서 머리만 불쑥 내민 채로 위를 쳐다보듯이 내 쪽을 쳐다보며 미친 듯이 웃고 있더라고. 나는 너무 놀라서 엉덩방아를 찧었고 이제 곧 전차가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위험해. 저 여자 죽을 수도 있어. 나 혼자 당황해서 둘러보니 주변의 사람들은 오히려 날 이상하게 쳐다보며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더라. 거기서 난 알아챘어. 선로 옆에 있는 구멍 말이야. 다 큰 성인 여성이 몸을 다 숨긴 채로 고개를 뒤로 젖힐 정도의 공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 전차가 역을 다 지나친 후 난 다시 선로를 들여다봤지만 여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꿈이라도 꾼 건가 싶었지만 그 여자가 던져버린 라이터는 선로 주변에서 뒹굴고 있더라고.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내 친구와 한 호텔에서 3박 4일간 숙박하며 근처에서 놀기로 했다. 나는 오후 5시가량쯤 넉넉히 출발해서 일찍 7시쯤 도착했고 내가 먼저 왔기에 로비에서 체크인을 하고 지정된 방으로 향했다. 방 안은 사진처럼 굉장히 근사했다. 15층이라 야경 또한 굉장히 멋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벌써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도 친구는 오지 않았다. 그렇게 친구를 기다리다가 소파에 누워있는 상태로 잠이 들었다. 얼마 안 되어 한 통의 전화 벨소리에 눈이 떠졌다. 내용은 이러했다. 이 핸드폰 주인분 지인 되시나요? 지금 환자분이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해 머리를 크게 다쳐서요. 말이 채 끝나지 않았을 때 전화를 끊었다.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받은 전화는 처음이었기에 당황스러웠다. 또 하필 그 녀석의 단축키 1번이 나였던 것 같았다. 난 다시 전화를 걸었다. 병원은 이 호텔에서 50분 거리 정도였고 친구는 혼수 상태라고 했다. 새벽 4시 친구가 기적적으로 일어났다. 친구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지만 친구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뒤 친구는 창백한 얼굴로 말을 했다. 그 말을 들은 나조차 창백해질 수밖에 없었다. 친구는 호텔 가는 길 터널을 지나가는데 터널의 중간 지점쯤에서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는 친구의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곧 그 여자가 탄 오토바이가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고 한다. 이상한 낌새를 느꼈던 친구는 속도를 줄였지만 터널 입구와 그 여자의 간격은 계속 그대로였다. 점차 얼굴이 창백해진 상태로 뒤로 가려는데 그 여자의 머리가 톡 하고 떨어지며 아스팔트를 굴러다니다가 어느새인가 친구의 품 안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그 순간 친구는 너무 놀라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졌다고 한다. 지금도 의문이다. 그 오토바이를 탄 여자는 무엇일까? 여덟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영감을 갖게 된 건 11살쯤이었습니다. 그리고 18살 때쯤 자동차 면허증을 따기 위해 한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선 저와 같이 면허증을 따기 위해 온 사람들과 친해져서 하루는 그 6명과 함께 불꽃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그중 한 분이 면허증을 성공적으로 딴 덕분에 자동차를 타고 한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즐겁게 불꽃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 모두 차로 향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저만 갑자기 전화가 온 탓에 통화를 하고 가겠다며 잠시 비를 피하며 통화를 끝내고 차로 향했습니다. 불꽃놀이를 하던 곳은 차로부터 한 70m 정도의 길이가 될 듯한 터널이 중간에 있었는데 그 터널의 앞까지 오니 중간쯤에 조그마한 그림자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 순간 뭔가 그곳에 가면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거의 눈을 감은 상태로 터널 속을 달리다시피 통과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호기심에 돌아본 제 자신을 원망합니다. 저는 다 건너온 뒤 뒤를 돌아 터널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 바로 눈앞엔 팔은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엉망진창으로 망가진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얼었습니다. 그 아이는 멍하게 기절 직전인 나에게 친구 좀 줘 라고 말했고 그 말과 동시에 정신을 차리고 자동차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일단 차에 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한 명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했지만 전화도 안 되어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화를 받은 건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지금도 의문인 건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그 친구를 친 피의자는 갑자기 아이가 끼어들어 핸들을 꺾었다고 했지만 그 주변엔 아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양팔이 찢어지고 얼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뭉개졌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전 터널에 그 아이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친구 좀 줘. 아홉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집안 사정이 안 좋아져서 동네를 떠나 정릉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정릉에 유명하진 않은 한 국회의원 집의 지하실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 2년간 꽤 고생했죠. 거기다 그 집은 귀신이 살기 딱 좋은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었죠. 축축하고 눅눅한 공기에 햇볕도 한 줌 들기 어려운 데다 툭하면 수도관이 고장나서 바닥이 물로 차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모로 돌이켜 생각하면 찜찜했던 그런 집이지요. 제일 견딜 수 없었던 건 새벽 4시만 되면 들리던 소리입니다. 방이 두 개의 거실이 있는 집이었는데 제 방은 원래 창고로 쓰던 방이었고 그곳에 컴퓨터를 놔뒀었는데 항상 밤샘하며 게임하던 저는 그날도 역시 새벽 4시가 넘도록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에선 가족들이 자고 있었고 정말 방이 가까워서 가족들 깰까 싶어서 키보드도 조심히 치는 그 새벽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타자 치던 소리를 멈추고 다시 들어보니 정확히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맨발로 걸으면 장판 바닥이 붙었다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히 그 발소리는 방 밖의 거실을 뱅뱅 돌고 있었어요. 쉼없이 다른 방 쪽으로 걷다가 화장실 쪽으로도 또 제가 있는 방으로도 계속 좁은 거실을 뱅뱅 돌더니 나중엔 아예 제 방 앞에서만 걷더군요. 순간 무서워서 방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는 누구야? 엄마야? 정말 무서웠지만 차라리 가족 중 누군가길 바라며 말을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묵묵부답. 그리고 하던 것도 멈추고 다시 의자에 앉아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더욱 기울이니 갑자기 발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천천히 걷는 것처럼 쩌 하던 소리가 미친 듯이 거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쩍쩍쩍. 그러다가 제 방문 앞에서 딱 멈췄어요. 그리고는 방문 아래쪽을 발로 탕탕 치는 소리가 들렸고 낡은 나무문이라 이곳저곳 부스러진 곳도 많은 문이라 발로 차니 육안으로도 문 아래쪽이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건 불이 꺼진 아무도 없는 거실. 방문을 두드릴 때 바로 열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문을 다시 잠그고 밤을 꼴딱 새웠습니다. 다음날 엄마에게 물어보니 엄마도 같은 소리를 들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턴 새벽 4시만 되면 손바닥만한 창문에서 누군가 주먹으로 두드리는 소리, 맨발로 돌아다니는 소리 등이 계속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엔 자국이 항상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아기 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한 두 달 전쯤 하루는 친구 두 명과 놀다가 친구 한 명이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는 거야.
마침 또 다른 친구의 집이 가까웠기 때문에 화장실도 갈 겸 그 친구 집으로 가기로 했어. 화장실이 가고 싶다던 친구는 집 문을 열자마자 화장실로 향했고, 나와 집주인인 친구는 현관 앞에서 기다리며 앉아있는데, 지루해서 현관에서 친구 집을 빼꼼히 고개를 내밀어 둘러보는데 거실 쪽에서 빨간 머리띠에 긴 생머리 여자애가 고개를 빼꼼 빼냈다가 날 보며 다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아, 친구 동생인가 싶었지. 친구가 나오고 다시 밖으로 나와서 놀러가는데 집주인 친구에게 야, 네 동생 여자애였어? 라고 물으니 장난하냐면서 자기 동생은 남자애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봤던 여자애의 얼굴 인상착의를 말했더니 전혀 모르더라고. 지금도 의문이야. 그 여자애는 누구였을까?